합시다. 왜 집합 할때 내가 지금 시작부터 재미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주로 지금 수학이라는 걸 하던 건 어디냐면 수학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뭐 수에서 뭐맨 처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오케이? 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식이라는 것도 세워서 뭐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죠? 오케이? 왜? 그리고 나서 그 식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함수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제 그래프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그러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라는 게 뭐였는지 막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어떤 수들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했다고. 됐어요? 자,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건그 짓을 반복해야 됩니다. 집합이라는 종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집합이 뭔지부터 배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집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듯이 연산이란 걸 했듯이 집합이라는 것도 또 연산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더하는 건 뭐였지? 빼는 건 뭐였지? 곱하는 건 뭐였지? 나누는 건 뭐였지라는 걸 되게 천천히 몇 년간에 거쳐서 배웠다고 사실 초등학교 때. 그잖아. 곱셈 나눗셈은 또 뒤에 있는 얘기잖아 사실. 맨 처음부터 배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근데 한 번에 쫙 그냥 너희한테 그냥 펼쳐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야. 사람들 간의 약속이야. 이걸 이런 것들을 집합의 이 연산이라 부르자. 이 연산이라 부르자. 이 연산이라 부르자. 그냥 약속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계속 뭐가 있는 듯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배웠냐면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의 성질은 이래.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지고 뭘 해? 막 연산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수라는 걸 배웠어, 그지? 지수라는 건 약속이었어, 처음에. 뭘? 곱셈을 거듭제곱을 반복하는 걸, 그렇지? 위에다 쓰자라고 얘기했던 게 약속이었다고, 그지?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곱하는 건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더래. 나누는 건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더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막 연산, 계산이란 걸막 시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집합이라는 건 연산 자체를 약속하기 시작해. 그 지수라는 것도 사실 곱셈에서 출발한 거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집합이라는 건 그런 게 상관없어. 그냥 다 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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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오케이?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그 연산들이란 걸 암기하고, 그래서 그 연산 성질들이란 것도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나한테 시키겠죠. 거기는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애들이 싫은 거야. 나도 싫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 요만큼 가르쳐요. 요만큼 가르치고 나서 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보니까 이런 성질도 있네, 이런 성질도 있네, 이런 성질도 있네, 딱 보여주고 나서,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여기서 이 성질 쓰고, 여기서 이 성질 쓰고,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처음에. 자,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게 되게 많은 거야. 집합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어느 정도의 암기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거든. 오케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체득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이 그리고 좀 어려워요. 문제가. 뒤에 가서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쉬운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익숙해지면 쉬운데 처음 접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야. 아마 진호도 그래서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되게 어려웠, 그러니까 어려워했다. 네가 잘 이해를 못했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부분이 그거야.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지루합니다. 왜? 전혀 모르던 걸 새로운 것들을 너희한테 이제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주로 이제 고딩을 가르쳤으니까 옛날 교육과정이 좋았어. 뭐냐면 이게 중학교 때 처음에 나왔었어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 그리고 원래는 집합이란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나오는 항상 등장하는. 그래서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몇십 년간 항상 집합은 고등학교에 맨 처음이었어. 그래서 부모님 세대한테 여쭤보면 그런 분들을 되게 많아. 내가 수학은 못했어도 집합 하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막그 말씀하시는 게 정석의 그 앞단원 집합 단원만 빽빽하게 막 필기가 되어 있고 풀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수학의 맨 처음을 집합으로 삼았냐면 집합이 기본이에요 원래 수학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집합이라는 게 모아둔 거야. 이런 아이들을 이 집합이라 부르자. 이런 아이들을 어떤 집합이라 부르자. 오케이? 그럼 그 집합 안에서의 뭐 얘기들이 다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 연산들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얘네들을 다룰 거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집합을 빼고 이제 집합은 되게 이것과 관련 없는 듯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 오케이. 일단 해볼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좀 이렇게 낯섦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을 거야. 볼게요. 첫 번째. 집합의 정의 그리고 용어 정리 그리고 표현법부터 정리할게요.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쭉할 테니까 너의 필기는 알아서 편하게. 진호 배웠으니까 집합이 뭐였죠? 집합의 정의. 뭘 집합이라고 그랬죠? 다시 천천히 다시 똑바로 얘기해 줘. 수두를 하나의 공통점을 묶은 무리. 자, 첫 번째 그거부터 깔게요. 수들을 아닙니다. 꼭그 대상이 수가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무리라는 말보다는 보통은 모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 저건 맞아. 공통점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다? 집합의 정의는 이거요. 어떤 조건에 의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분명히 할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조건이 네가 얘기하는 공통점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대상을 분명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누군가는 내가 키가 크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는 내가 키가 작다 그러고. 그치.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 그 집합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틀린 거야. 그지? 예를 들어, 이건.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 이건 맞죠. 그치. 그 대상은 분명히 할수 있으니까. 될까? 그런 아이들만 집합이라고 취급할 거야. 아니면, 그치, 집합이라고 취급을 안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집합에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뭐냐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들. 그걸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고요. 보통 소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원소들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진행되죠. A가 집합 라지 A. 원소다라는 걸 집합으로, 오케이? 집합의 약속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보통 삼지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지창, 세 개짜리를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요? 자, B가 집합 A에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 이 슬래시를 써요. 오케이? 이거 약속들이야. 처음엔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짜잘한 것들을 쓸게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까지 일단 가봅시다. 쭉. 쭉 한꺼번에 나열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원소나열법이란 게 있고요. 조건제시법이란 게 있고요.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될까요? 자, 원소나열법은 뭐죠?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그냥 일일이 나열한 것. 자,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들의 집합이야. 될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어. 1, 2, 3, 4. 5, 6, 7, 8, 9, 10. 요게 보통 이제 집합 표현이고, 오케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 1, 2, 3, 4, 5, 6, 7, 8, 9, 10을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일일이 나열했다. 됐어요?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죠? 자,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가지는 조건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보통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바 앞에 있는 요 새끼가 뭐냐면 원소의 형태가 들어가요. 됐다? 그리고 이바 뒤에 있는 놈들은 조건이야. 원소가 가지는 조건을 써줍니다. 위에 걸 똑같이 해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라면. 자, 이렇게 써.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오케이? X는 뭔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될까? 이렇게 쓰면 돼요. X가 원소인데, X는 어떤 놈들이야? 10 이하의 자연수들이야.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집합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쓴 거야,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쓴 거야. 될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될까? 여기까지 될까? 집합이라는 게 뭔지. 오케이. 얘기 들어가는데 잠깐만. 어떻게 문제가 등장하느냐? 첫 번째. 집합인지 아닌지. 오케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얘네들은 그 대상을 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걔네 집합이고 얘네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원소인지 아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집합 표현 방법이 지금 세 가지가 있었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중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조건제시. 조건제시가 제일 좋다는 건 출제자야. 푸는 사람은 안 좋아요. 왜? 저 말만 보고 진짜 실제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원소들이, 그치, 그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인지를 한눈에 보기는 어렵잖아. 저걸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는. 오케이? 그걸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지면 편한 거죠. 분명히 보이잖아. 이 새끼는 이 안에 있네? 없네? 그잖아. 오케이. 나중에는 벤 다이어그램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집합의 연산이란 걸 배우고 나서. 오케이. 되게 많이 쓰여요. 벤 다이어그램은.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야. 그럼 그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하고 원소나열법으로 쓰기를 먼저 바라는 거야. 혹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기를 바라는 거야. 알겠니? 돼요? 이거야. 원소인지 아닌지가, 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눈깔로 읽으면 되잖아. 있네? 없네? 그지? 그게 아니니까 문제겠지. 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거든. 오케이?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된 집합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 해석해서 웬만하면 뭘로 바꾸자? 원소나열법 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바꾸자.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초 문제들이야, 다 지금. 세 번째는 원하는 표현 방법으로 바꾸기가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하는 표현 방법, 무슨 얘기냐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됐어. 그걸 뭘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어. 그걸 벤다이어그램으로 바꿔봐. 뭐 그런 얘기들이야. 되니? 그러니까 표현 방법의 차이니까 집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원소의 개수 묻는 거. 오케이? 그리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구분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간단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 예를 들어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 그지?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개거든. 오케이? 뭐 그런 얘기들. 먼저 구분하는 것들. 될까? 판단하는 것들.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은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부등식이 등장했어요. 오케이. X바 X는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라고 떴어요. 그걸 보고 반드시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된 집합을 해석하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 조건 제시법이 만약에 나한테 부등식으로 주어졌다면, 오케이?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될까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에서 순서쌍이 원소였대. 오케이? 됐니? 순서쌍이 원소라면 빨리 뭐 합시다. 좌표 평면을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보여줄게요 이제 문제를. 자, 52번부터 봅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지금 봐봐. 52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53번, 집합이 아닌 것은? 54번,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 얘를 집합으로,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를 물을 거야. 오케이? 자, 54번 한번 볼까요? 우리 반에서 4월에 태어난 학생들의 모임. 집합일까요? 그치. 누구는 4, 그러니까 누구는, 얘는 4월인데, 누구는 얘는 4월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치? 한 명을 갖고, 그잖아. 2002년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들의 모임. 집합 맞아요? 오케이.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학생들의 모임. 아니죠. 그죠.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혜민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모범적이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 진호가 보기에는 쟤는 입이 너무 걸어. 욕을 많이 해. 라고 얘기하면 모범적이지 않잖아. 그잖아. 리을, 50보다 작은 6의 양의 배수의 모임. 오케이, 되나요? 작은 동물들의 모임? 안 돼요, 그죠? 잠깐만, 하나만 더. 그럼 이렇게 가보자. 예를 들어, 이 집합인지 아닌지에서 흠인파,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야.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집합이야? 모임이야? 오케이?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맞니? 그럼 여기에는 포함되는 게 없겠다, 그지?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야. 집합이야. 이걸 처음에 헷갈려요. 얘는 원소가 없지. 맞잖아. 여기에 포함되는 집합이 없잖아.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야. 오케이? 그걸 이제 곧 배웁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진호? 이렇게 써요. 공집합이라 불러. 오케이. 영어로는 empty set이라고 불러요. 집합이 set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집합 표현만 있고, 원소가 없는 거. 잠깐. 이것도 집합은 맞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내가 셀수 있는 집합이지. 무한집합은 셀수 없이 많은 집합이지. 0이라는 건 내가 셌다는 걸못 셌다는 얘기야. 셌다는 얘기야. 아니, 0개라고 셌잖아, 내가. 아, 그지 않나요? 0개라고 센거 맞잖아. 걔도 그럼 유한집합이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알겠니? 자, 볼게요.
정수 전체 집합을 Z, 유리수 전체 집합을 Q, 실수 전체 집합을 R. 진짜 실제로 저렇게 씁니다. 수학 용어예요. Z를 보통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Q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수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루트2는 유리수,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루트2가 유리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니? 즉, 뭐야? 루트2는 유리수니? 지. 맞니? 맞아요? 헤이. 아까 이걸 풀었으면 루트2가 유리수 집합의 원손이잖아. 맞지? 그걸 줄여서 루트2는 유리순이잖아. 맞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모든 수학은 집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원래 이거야. 오케이? 그걸 풀어 써준 것뿐이야.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수학은. 알겠니? 돼요? 자, 루트2는 유리수 전체 집합에 포함됩니까? 루트2는 유리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슬래시가 가해졌어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그죠? 돼요? 자, i는 허수잖아. 니네 알고 있는, 그치? 허수는 실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너 맞네요, 그죠? 루트 9, 싫어. 루트 9는 3. 3은 정수니? 오케이. 맞죠? 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은 유리하면 루트 2-1이야, 그치? 루트 2-1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습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네요. 될까요? 1 플러스 i분의 2는 1-i야, 그지? 실수야, 그지? 아니, 허수야, 그지?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돼요? i의 16승은 아, 그러지 마. i의 16승은 아이, 왜 이래? 그건 아니야. 아예 16승. 아예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1이지. i는 몇 주기? 4주기. 4주기라는 게 무슨 얘기야? 4번 제곱할 때마다 1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16은 4의 배수니까 당연히 1이겠지. 그걸 바로 나와야지. 자, 1은 정수가 아니다? 아니요? 정수인데요? 그죠? 옳은 것의 개수 몇 개? 3개.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얘의 정수인 해의 집합이래.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나? 마삼 2.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x는 마삼보다 커 놨고 2보다 작거나 같잖아? 맞아요? 정수인의 집합이니까 마삼, 마이, 마일, 0, 1, 2, 그죠? 돼요? 옳지 않은 것. 마삼 포함 안 됩니다. 1번이 있네요, 그죠? 마이 포함돼요, 그죠? 0 포함되고 1 포함되고 3 포함 안 돼요, 그죠? 1번이 그냥 답이네요, 그죠? 될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툭툭 들어가는 거야. 문제에서 조건 해석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포함되는 아이들을 집합으로 그냥 표현한 거죠. 오케이? 얘는 부등식인데 왜 수익선에 안 그렸어요? 정수, 그러니까 그 중에 정수만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연속성 때문에 주로 그래요. 자, 얘도 볼게요. 4, 8, 12, 16, 20이야. 그죠?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달래요. 될까? 뭐라고 얘기할래? 엑스를 원수로 갔는데. 오케이? 일단 4의 배수인 건 알겠죠. 근데 딱 20까지야, 그치? 4의 배수라고만 쓰면 되는데 양의 배수라고 쓰는구나. 아, 그치. 음수일도 있으니까. 5번 답인 것 같은데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라고. 봐봐.
얘 읽어볼게. A는 012고 B는 11이래. 잘 봐. A 곱하기 B를 원소로 갖는데 C는. 오케이? A 곱하기 B가 원소래. A는 뭔데? 얘의 원소. B는 얘의 원소. 오케이? 될까요? 그럼 A의 원소 하나랑 B의 원소 하나를 곱하면 C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럼 봐. 이런 거볼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잖아. 0, 1, 2 맞죠? 0, 2, 4 맞죠? 오케이. C의 원소들은 얘네 각각들 아니야? 곱한 거잖아, 그치? A와 B를. 0 있고, 1 있고, 2 있고, 이두 개인데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겹치는 거. 알겠죠? 그치? 될까? 자, 얘도 좀 볼게. 얘는 저기 가서 볼게.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BC에 대해서 A, ABC가 원소네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데 X 더하기 Y가 원소인데 그 X는 뭐고 Y는 뭐냐? 둘다 A의 원소야. 오케이? A의 원소 중에 두 개를 더할 거야. 근데 같은 걸두 개를 더하지 마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돼요?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해석됐으면 이거야. 엑스도 와이도 될수 있는 게 A, B, C잖아. 그치? 맞니? 근데 같은 거두 개를 더하면 안 된다며.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겠네. 그럼 봐. A 더하기 B 또는 A 더하기 C. 그죠? 여기 또 A 더하기 B, 여기 A 더하기 C. 그죠? 여기 B 더하기 C, 여기도 B 더하기 C죠.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B가 가지는 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여기죠. 맞아. 자, 12, 15, 19래. 되겠니? 자,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분명히 대소관계가 있을 거거든. 맞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놓을게. 세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A, 그 다음 B, 그 다음 C라 놓을게. 그럼 제일 작은 거두 개를 더한 거 이게 12겠지 뭐. 제일 큰거두 개를 더한 게 19겠지 뭐. 얘가 지금 15였던 얘기 아니야? 그지? 돼요? 자, A 더하기 C는 15에서 A 더하기 B는 12. 두 개를 뺄까요? C 빼기 B가 몇이었어? 3이었어. C 더하기 B가 몇인데? 19인데. 다 더하면 EC는 22, C는 몇? 11이었죠. A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를 10이라고 했죠. 그렇지, C라고 했죠. 답이네, 11.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거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너무 기초 문제가 아니라면. 될까? 자. 가보죠.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원소의 개수가 없어도 유한집합이다. 그죠? 자, 2, 4, 6, 8, 10, 땡땡땡을 썼다는 건 지금 2의 배수들을 쭉 나타내는데, 그지? 맞니? 2의 배수, 짝수들을 나타내는데 땡땡땡이라는 건 끝없이 계속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유한계야, 무한계야? 무한계야, 그지? 2의 배수는 무한계 있어요, 그죠? 자, 유한집합 아닙니다, 그죠? 됐어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3n 플러스 1이네. 됐니? 그리고 N은 그럼 뭔데? 자연수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4, 그지? 2 집어넣으면 7, 3 집어넣으면 10. 계속 집어넣을 거 아니야.
유한계야, 무한계야? 무한계. 그 얘도 틀렸네요, 우리.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 같은.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이 새끼 아니야? 0보다 크거 낫대. 그지? 이 2차식이 0보다 커 낮은 건 모든 실수가 다 되지 않니? 모든 실수는 유한계에 있어, 무한계에 있어? 무한계에 있어요, 그죠? 맞죠? 자, x는 짝수인 소수래. 짝수인 소수 뭐밖에 없죠? 이 하나밖에 없죠. 얘를 원소나요법 쓰면 얘밖에 안 되고, 유한계, 무한계? 유한계. 오케이, 4번이 답이구나. 자, 0과 1 사이의 유리수? 무수히 많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는 무수히 많지. 그지 않니? 됐어요? 무한계 있는 거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처음엔. 자, 다음 중 공집합. 아까 공집합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0인 거야. 자, 얘는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야.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죠. 그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오케이? 돼? 아,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세미나 몇 개인 것 같아? 대답 좀 해줘. 없는 것 같아요. 원소의 개수. 한 개요. 얘도. 그러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야. 뭐라도 있으면 공집합이 아니야, 그지? 이렇게 생긴 이번엔 얘는 기호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원소 하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기호가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을 쳐, 또. 오케이? 돼요? 그래서 얘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될까? 자,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있나요? 허수는 있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지. 그래. 이게 공집합인가? 오케이? 3번이 답이겠네요. 자, x를 원소로 가진데 되니?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래. 그치? 무수히 많죠. 무한계 있죠. 그죠? 자, 얘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지. x는 뿔마 i거나 x는 마이야. 그지? 근데 그러면서 실수해야 되니까 너 죽이고 얘는 마이 하나 있죠. 한 개 있는 거죠. 될까?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얘네들. 오케이? 이거면 공집합 맞아. 얘는 공집합이야. 근데 얘는 공집합 아니에요. 알겠죠? 되겠니? 아, 아니다. 저거부터 가야겠구나. 지금 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되게 문제들을 좀더 많이 푼게 익숙해지라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두 번째.
빨리 나가면 이게 망하더라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뭐죠? 그건 교집합이죠. 네가 얘기하는 건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교집합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이게 합집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이 바깥에 있는 걸 이걸 뭐라 불렀어? 이건 여집합이라고 불렀지. 이 부분을 A에서 B인 걸뺀 거라서 A 차 B, 차집합이라고 불렀죠. 근데 부분집합은 없네? 부분집합은 뭐냐고? 방금 봤던 이 네 가지는요. 집합의 연산이에요. 부분집합은 엄밀히 따지면 집합의 연산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의의 영역이에요. 이런 집합, 그러니까 집합은 이러거라고 부르자, 그리고 원소는 이렇게 부르자, 표현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자.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걸 공집합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걸 공집합이라 부르자.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부분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에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해요. 뭐죠? 이거 봐. 선행을 빨리 나가봤자 좋을 게 없다니까. 그렇잖아. 제대로 알고 가야지. 봐. 정의, 부분집합의 정의는 두 개 이상의 집합이 필요해요. 오케이? 집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부분집합이거든. 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여줄게. A야. X바 X는 6의 양의 약수. 오케이? 됐다. B는 X바 X는 18의 양의 약수. 돼요? 될까? 자, 양의 약수 1, 2, 3, 6 맞죠? 맞나? 18의 양의 약수 1, 2, 3, 6, 9, 18 맞나? 맞아요. 자, 1, 2, 3, 6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A는 B의 부분집합. 오케이? 그럼 지금 살짝 봤지만 왜 6의 양의 약수는 18의 양의 약수에 포함됐죠? 부분집합이 되었지? 18이 6의 뭐여서? 배수라서 그지?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가볼까? 6의 양의 배수래. 6, 12, 18, 24 쭉 가겠죠? B는 X바 X는 18의 양의 배수. 될까? 그럼 18, 36, 54, 뭐 이렇게 가겠죠? 자, 18의 배수들은 6의 배수와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치? 오케이. 반대로 거꾸로 배수를 묻는다면 6이 약수니까 그 새끼가 더 클 거라고.
약간 뭐 이런 얘기들이야.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의 원소가 얘에 다 포함될 때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됐어요? 될까? 자, 기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거야. 그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번 이렇게 쓸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오케이? 될까요? 두 번째. 이번엔 집합 세 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세 집합 ABC가 있어요. 될까? 첫 번째. A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될까?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래.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될까? 한번 더. 오씨, 잠깐만. 시끄러. 할게 많아요, 집합. 내가 떠들 게 되게 많아. 보이죠?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 또한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도. C, B, A. 오케이. 자, 처음에 장난질합니다. 어떤 장난질하냐면.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혹은, 뭐, 삼지창이다, 원소이다를 구분하도록. 오케이? 이게 문제로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거야, 보여줄게. 이렇게 나왔어. 꼭 공집합을 낍니다. 잘 봐. 이렇게 얘를 부분집합인이라고 물을 때 얘를 물을 때 겉에 있는 요 기호를 지워요. 오케이? 지우고 나타나는 원소들이, 오케이? 될까? 집합 안에 존재하는지 체크하세요. 이렇게 봐. 자, 이렇게 생긴 놈이
A의 부분집합이네. 헤이, 봐. 봐. 이거 까. 겉에 있는 얘를 까. 그럼 얘만 남지. 오케이? 까면서 이걸 이렇게 바꿔. 3지창으로 바꾸는 거야. 원소인지 확인하라는 게 3지창을 확인하는 거야. 될까? 자,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있어, 그지? 그럼 맞는 얘기야. 돼? 3지창이면 원래 그냥 얘가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긴 건 없어, 그지? 0은 있죠. 0으로 만든 집합 표현은 없잖아. 그잖아. 돼? 틀려.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어, 있어. 넌 되죠. 됐어요? 자, 따, 0, 그리고 공집합, 이 A의 원소, 어, 0도 있고 공집합도 있어. 맞잖아. 그럼 넌 맞는 얘기야. 알겠니? 자, 까, 0, 그리고 공집합으로 만든 집합. 이 포함돼 있어? 0 있어요. 그리고 얘도 있네요. 그죠?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몇 번? 2번. 오케이? 처음엔 그 부분 집합이니 아니면 원소니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돼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얘기했잖아. 원래 이런 단원인데.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외워야 돼. 암기하시고. 혜민. 너무 하기 싫어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자, 얘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자, 이건 지금 부분집합인이라고 물었잖아. 맞니?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 이것도 맞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처음에 분수를 배울 때 분모에 0이 갈수 없어. 왜? 안 된대. 이런 거라니까? 0으로 나누긴 없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약속이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밖에 이제 이해를 못해요. 자, 이렇게 생긴 게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잖아. 오케이? 자, 4.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지? 맞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이건 있죠? 이건 없잖아. 이건 없잖아. 그치. 3지창은 이 안에 있어, 없어야. 오케이? 부분집합은? 겉에 거 떼고.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건 맞아? 그럼 틀려. 이건 맞아요, 그죠? 맞죠? 자, 옳은 것,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답될 거야. 될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물어요, 또. 될까? 될까? 자, 근데 이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원소나열법 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표현하기가 편하고, 그렇게 보기가 편하면 땡큐야. 오케이? 됐니? 그리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이 나오면 됐니? 부등식이 나오면 뭐 수직선에서 포함관계를 볼 거야. 알겠니? 순서쌍이 나오면 좌표 평면에서 포함관계를 볼 건데 여기는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거의 뭐안 등장한다고 봐야 돼. 순서상을 보는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등식의 영역이란 파트가 원래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포함, 그 저평평면에서의 포함 관계까지 다 보는 얘기인데, 그게 없어져서 이쪽에 관련한 문제도 거의 없어졌어요. 봅시다. 자, 가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A, B, C가 있었대. 될까? 근데 C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되니? 근데 부등식이잖아. 수직선 안에서 볼 거야. 볼게. 0보다 크고 낮고 X가 2보다 작았대. 이게 C야, 그치? 맞죠? 0보다 커놓고 2보다 작을 때. C. 그 다음 B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A가 또 포함해야 되니까. 마일보다 크고 3보다. 돼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여기까지 돼. 그럼 봐. 이제 우리는 부등식에서 하던 짓을 하면 돼요. A는 일단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아도. 맞아? 자, 마일이어도 돼, 안 돼? 마일과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포함 관계, 돼요. 자, 0이어도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얘가 더, B가 더 커야 되잖아, C보단. 맞잖아. 얘들아, 집중해. B는 C보다는 커야 되지. 맞아? 포함해야 되죠. 많이 더 커야 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어봐. 얘는 0보다 큰 값이야, 그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그죠? 그럼 C는 0을 갖고 B는 0을 안 갖잖아. 그지 않니? C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지. 아니, 봐, 얘들아, 천천히 잘 생각해야 된다. C가 B에 포함돼야 된다는 건 얘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속해야 돼, 그치? 맞니?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0보다 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C에는 0이 들어가 있지. 0을 포함할 거 아니야. 크거나 같다니까.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니까 0이 안 포함돼 있지. 맞지? 그럼 C의 모든 원소 중에서 0은 안 포함되잖아, B에. 그치? 돼? 이거 등호가 어디다 붙는지 안 붙는지 되게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여기가 또. 잘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되겠니? 자, 얘도 볼게. B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죠? 자, B는 이어도 돼, 안 돼? 이에 등호 붙어, 안 붙어? 붙어요. 큰 놈이라며.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잖아, 그지? 자, 3에 는 붙어, 안 붙어? 중학교 때도 계속 헷갈려 했던 게, 연립부등식 할 때. 안 붙어요. 맞아요. 그죠? 어? 안 붙죠? 그죠? 왜? 얘가 3을 가지면, 얘는 3을 안 가지니까. 그치? 포함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A 값의 범위, B의 값의 범위. 자, A, B는 근데 정수래. 이 안에 정수 A는 주수 몇이야? 마일이야. 이 안에 정수 B는 몇이야? 2야. 두개 빼면. 오케이?
내가 지금 생각 기획한 것에 한 60%밖에 못했어요. 내 원래 목표는 이 부분 집합을 끝내는 거였어. 야, 우리 평소에 비하면 이거 하나가 아니라 한두 개를 나가요. 그렇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야 될게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거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는 집중해. 요거랑 요 다음 문제까지. 헤이. 봐. A 읽을게. X를 원수로 가진대. 그 X는 어떤 놈들이냐면 X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즉, 뭐,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야. 오케이? 헤드를 원수로 가진 집합을 해집합이라 불러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해결할 거야. X로 묶어. X제곱 더하기 X-2.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조건 제시법 별로 안 좋다고. 왜? 저건 출제자가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무슨,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원소가 진짜 원소가 되는지 저걸 봐도 모르잖아. 해석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해결할 거야. 그치? 그럼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됐죠. 그래서 x는 0 마이 1이죠. 돼요?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래. 맞아요? a가 b에 포함되고 싶대. 마이 0 1인데 지금 A의 원소들은 마이랑 0이랑 1이야, 그지? B는 K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래요. 돼요? 만약 K가 2였어. 그럼 여기 있잖아. 빨간색들이 저 파란색에 포함 안 되죠? 빨간색을 다 포함하려면 K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니? 그렇지 않을까? 세개다 포함하려면? 그럼 K는 마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지? 마이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만 포함하고 얘는 포함 안 하는 거잖아. 셋다 포함하려면 일단 마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 2여도 돼, 안 돼? 되죠. 그지? 마이너스 2보다 커 놨다면 마이 포함, 0 포함, 1 포함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K의 최댓값 몇이야? 마이인 거야. 그죠? 잠깐. 정수 K의 최댓값 마이. 됐니? 자, 얘좀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랬다는 건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헤이, 봐. 그럼 E가 A에 있지. 그럼 B에도 E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일이거나 A 플러스 2거나 A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 플러스 2가 2거나 또는 A 제곱 마이너스 7이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이때는 A가 0이었어, 그지? 그래서 봐봐. 그럼 A는? 집합 A는? A에다 0 넣으면 2랑 마십이죠. B는? 마일 있고, 2 있고, 0 집어넣으면 마7이죠. 마십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지? 될까요? 한번 더. A 제곱은 9야. 그럼 A는 3 또는 A는 마삼이야, 그치? A가 3이었어. A는 2, 그리고 9 빼기 10이니까 마일이야, 그치? B는 마일 있고, A 3이면 5고, 그 2야, 그치? 마일 2둘다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야, 그치? 맞죠? 맞니? 근데 A가 또 몇이면? 마삼이면? 마삼 집어넣으면 마구, 마십. 2, 마십구. 그죠? B는? 마일. 마삼 집어넣으면 마일. 그죠? 마삼 집어넣으면 2. 마십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잠깐. 너는 진짜 잠깐만. 이벤트라. 여기서 끝낸 대신에 내 영상을 보낼 거야. 다음 주말까지 그 영상들 좀 보고 와.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필기 막 하지 말고 듣고만 와. 알겠지?